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과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.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로는 임영웅 and I can never be separated. 이 separate가 분리시키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be separated 하면 분리된다는 뜻이고 can never be separated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. 임영웅 and I can never be separated. 자, 이건 이제 여러분 끊어 읽으실 때 임영웅 and I를 한번 끊고요. Can never 끊고요. Be separated. 이렇게 끊으시면 좋겠습니다. 임영웅 and I can never be separated. 임영웅과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. 자,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